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신당동인데요. 길 건너편에 바로 저기가 계명대학교입니다. 계명대학교고 바로 건너편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이 있는데, 바로 지금 차량이 많이 진입이 되고 있는데 이 도로변을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코너변에 위치한 족발집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요. 1층에 참원 맛족발, 여기 정말 유명한 맛집입니다. 저녁 시간 되면 족발이 없어요. 족발이 금방 사라집니다. 여기 성서공단 직장인들, 그리고 여기 학생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이 집 족발 맛있다고 소문난 그런 집인데요. 가격도 좋지 않습니까? 대짜가 앞발 35,000원. 가격도 좋습니다. 그만큼 맛도 좋은 맛집인데, 이렇게 맛집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은 기운이 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보여지는 건물도 이렇게 둘러보면 이 건물이 60평 좀 70평 가까이 되는데, 건물 사이즈에 전면이 물고 있는 것도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주인분이 큰 욕심 없이 그냥 내가 생활하고 그냥 뭐 월세 받고 그렇게 임대료를 받고 계시는데, 1층에 요거 100만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층과 또 지하가 있는데요. 임대 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위치의 주택, 이 위치의 건물 한번 찾고 계시는 분 계실까 싶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건물 주차장은 뭐 여기 옆쪽으로도 주차 가능할 것 같고, 뭐 대로변, 이 도로변 앞쪽으로도 주차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10m 도로, 여기 서쪽인데 10m 도로 쪽에도 주차 가능합니다. 예전에 보통 이렇게 차고지로 해서 많이 썼는데 이게 들락날락 하기가 참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은 막아놓고 주차장은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건물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1층 여기 상가 평수도 거의 한 30평, 한 35평 정도 평수 나오고요. 지하 여기는 또 색스폰 학원이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 내부에 상가와 주택 모두 만실입니다. 대부분 여기는 학생들, 임차인들 상대로 많이 임대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냥 상가주택을 살림 살고 내 위에 살고 그런 편안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2층에는 이렇게 두 가구가 있는데요, 방이 두 개, 그리고 거실은 쓰리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일 위에는 주인 세대 있는 방이 4개 있습니다. 주인 세대 사이즈도 참 크게 잘 빠져 있는데요. 주인 세대는 독채로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 2층 옥상에 올라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건물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바로 앞쪽에 보이는 저 빨간색 적벽돌 보이시죠? 저게 바로 계명대학교입니다. 계명대학교 저 뒤에 높은 건물은 동산병원이죠. 그리고 옆에 계명전문대와 방송통신대, 그리고 와룡산 건물 뒤편에 있고, 건물 앞쪽은 영상에 처음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도로변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바로 로데오 거리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주변은 뭐 먹거리, 상업시설, 뭐 부동산 등등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위치이고요.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도 이렇게 태양광 시스템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창고도 하나 짜두셨고요. 그리고 배추 농사 잘 됐네요. 배추 이제 김장 준비, 이제 곧 따기만 따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 준비도 잘 하고 계시고, 이 건물 주인분이 직접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오신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딱 보기에도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와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226제곱미터, 건물이 489제곱미터, 대지 구평 산산시 68.3평, 건물 148평입니다. 95년 1월 6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의 대출은 한 2억 5천 정도 쓰고 계시는데, 추가 대출 가능하고요. 현재 임대 보증금 2,000만 원, 그리고 현재 건물, 현재 건물 인수 가격 9억 3,000만 원 인수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20만 원, 세금 전부 다 싸게 받고 계세요. 이자 제외하고 약 95만 원 남는 건물인데, 현재 건물 주인 세대 세를 넣게 되면 투자금도 좀 줄고 수익은 좀 늘어나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학교 앞에
편하게 주인분 현재는 월세 대출을 크게 없으시니까 편하게 월세 받으시면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남쪽편으로는 개명대요 지하철 2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